공주 바시. 아즈샤라 여왕님께 승리를.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라.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라. 진정한 공포, 진짜 광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손님을 데려왔군. 한계는 송곳니보다 날카롭게 파고들지. 즉시 사됨. 놀랐네 지금. 나의 이 덱 리스트에 그냥 감복해버렸네 그냥. 이 덱 상성이 어떻게 되나요? 차차 알아가 볼 거예요. 그리고 퓨리헌터 1등 덱 아닙니다. 퓨리헌터는 1등을 드루로 찍었어요. 퓨리헌터는 1등을 찍는 과정에서 잠깐 썼던 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퓨리헌터 1등 덱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1등 덱이 아니라는 거. 1등 덱이라고 들은 거는 속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속았다는 거. 크라니시 선수가 두 자리 찍은 경로전사 해달라고요? 경로전사를 어떻게 두 자리 찍었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되었나요? 이번 패치 전사 망입니다. 네, 퓨리헌터가 원작자는 파스코아라 그러더라. 원작자가 누가 중요합니까? 일단 이런 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생각보다 잘 이길지도. 바람냉각 둘 다. 어차피 나는 필요 없는 매치업이란 걸 알았네. 상대방이 바람냉각. 퀘스트 워락. 솔직히 지금 정규에 살덩이 거인만 있어도 꽤 좋을 것 같은데. 와 파도. 와 파도 이거 까다롭네. 14장 오븐에서 칸이 나왔어요. 내가 되었네. 모든 것을 풀렸을 때가. 살덩이 거인의 파편 없어져서 똥 같다고요? 옛날에도 쾌흑에 파편 안 썼잖아. 옛날에도 쾌흑에 파편은 안 썼어요. 초창기엔 썼던가? 알터렉 때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불사가 저항이 세다기보단 놀이 사기네요. 놀이 사기네. 놀이 사기야. 지금 몇 장 남았냐? 13장? 어? 암흑장률? 이럼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진짜 극한의 플레이. 오체력으로 생존한다.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영능 누르고 뾰족털. 아! 멀록을 다섯 번 낼 순 없겠지. 흰동가리도 없는데. 흰동가리도 없는데 시도하지 마라. 무섭다. 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아, 영능 바뀌었네. 영능 바뀌었으면 어쩔 수 없다. 리노가 발동될 수도 있는데. 아, 리노 발동 안 하네.
방금 딱 리노 발동하면 아름다운 턴이었는데. 제가 지금 8뎀 자해를 해야 되는데 8뎀 자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 리노까지 찾아야 되는데 지옥 균열도 파야 되거든. 배송 인프 소환진 지옥 균열 파야 되는데 배송 하나 팠다. 배송 하나 팠어요. 인프 소환진만 파면 됨. 눈사태다. 눈사태 끄떡 없지. 눈사태 끄떡 없어. 나는 피로 거래한다. 이거 드로 한번 땡길게요. 4드로. 일단 리노 발동했고요. 영혼 문세를 지금 갈길 필요는 없잖아. 나스네즈맨 손길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나스네즈맨 손길 안 나오네. 하, 딱 덱 안 태우면서 나스레짐 손길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스레짐 손길이 안 나오네요. 이랬는데 다음 드로 나스레짐 손길이면 진짜 개억울할 것 같은데. 뾰족털은 하수인한테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퀘스트는 뭐로 깨냐? 탈진으로 깨면 되죠. 그냥 퀘스트 깨는 순간 게임 끝이야. 퀘스트 깨기만 하면 끝납니다. 퀘스트 깨기 전에 안 죽기만 하면 돼요. 나는 피로 거래한다. 카드가 거의 없어. 다음 턴에 타면 안 돼. 다음 턴에 타면 안 돼. 내가 피해를 입어야 돼. 그냥 쾌만 깨면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다음 턴에 게임 끝났어요.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게임이 끝났거든요. 이거 데나트리우스 생각하자. 실 조금이라도 하고 하수인 조금이라도 내놔. 데나 생각해서 그냥 안 죽기만 하면 돼. 그냥 안 죽으면 끝났죠. 완벽하게 데나 생각하는 플레이거든. 나가. 아무것도 못했죠? 에잉. 영혼붓의 4턴에 갈기는 건 결과론이에요. 영혼붓의 4턴에 갈기면 곁까지 하수인들을 못 잡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론이에요. 그리고 영혼붓의 4턴에 갈겼어도 데미지량은 모자랐어요. 절대적 데미지량이 모자라. 저 11체력을 잡을.
내 턴 피해 샌즈들이 빨리 깨줄 수도 있죠.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무슨 일인가? 봐줄만했다. 상대방도 이게 뭔 덱이야? 이러면서 지금 감사를 표해야겠군. 야, 좀 닥쳐. 일단 퀘스트는 빨리 깨져. 진상 손님까지 가면서 힐이 모자라거든요. 힐이 이 매치업 딴 게 모자란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힐이 모자라. 힐이 혈통 생각해줍시다. 혈통 일단 퀘스트는 탈진까지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깼죠. 탈진까지 안 가고 이미 깼다. 그리고 다음 턴에 템신 할 수 있다. 한 장도 안 타죠. 그러니까 한 장 타긴 하는데 템신으로 인해서 타진 않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어. 혈통각도 막았고 성수 아무것도 못하죠. 17장 남았다. 템신이 카드를 많이 넣기 때문에 뾰족터를 좀 방해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긴 한데 템신 6만 하니까 빨리빨리 순환합시다. 제빵사 안 탄 거 좋네. 제 생각에 법사 상대로는 힐만 안 타면 될 것 같아. 힐만. 힐은 많거든. 미제 지능 불길이네요. 되게 좋겠었네. 미제 지능 불길이면 거의 뭐 1등으로 썼지. 영렬 쓸까 말까 고민 중이네. 슬슬 데미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넣는다. 어렵네. 법사전 어려워. 미제 사건 두 개 뽑은 게 너무 빡세다. 미제 사건 없었으면 데미지 템포가 되게 느리거든요, 법사가. 근데 법사의 데미지 템포의 핵심은 던그래스프랑 미제 사건이야. 법사 데미지 템포의 핵심은 미제 사건이랑 던그래스프인데 마침 그게 세 장 다 있었죠. 원래 이 정도로 빡센 매치업은 아닐 거야. 제 뇌로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이렇게 빡센 매치업은 아닐 건데 상황이 빡세게 되었다라는 게 맞는 설명일 것 같아. 상대방의 운도 좀 좋았고. 테오타르 생각해보니까 테오타르 쓰는 매치업 상대로는 퀘스트 깨자마자 바로 내야겠다. 아까처럼 아까 1경기 이겼을 때처럼 일단 못 뽑은 것 같죠? 힐카드 가져갈 듯? 리노 가져갔네요. 얼회 준 건 나쁘지 않아. 사실 근데 이미 리노가 나갈 수 있으면 내가 탈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 리노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턴에 즉시 킬각 낼 수 있으면. 아까처럼 아까 술사 경기에 리노 필요 없었잖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옥균열이 빨리 나와야지만 지금 뾰족터를 쓸 수 있는데 지옥균열이 안 나오고 있어서 대량 드로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재앙을 안 태우는 선에서 대재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손패가 안 타는 선에서 대재앙을 써야 돼. 왜냐면 두 번째 대재앙이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패를 6장 남겨놔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배송이랑 해도 되고. 혈통이다. 혈통 없니? 너무 이쁜 혈통각인데. 어? 잠깐만. 불길이 0코가 됐다? 주문이 없네. 와, 켈초도 있어. 운이 좀 좋다 근데 상대방이.
이번 턴 버텨야 되는데 이번 턴 버티기 위해서 영업을 쓴다. 템신장 대장이 다 탔네. 손길 손길 영등. 아하. 아 무슨 데미지 카드가 다 있어. 어그룹 없어요? 손길 불길 불길 미제사건 미제사건 던그레퍼 켈투자드. 아 이 템포 너무 빠르네. 되게 억울하게 졌네. 템신 영웅변신 템신은 왜 모습이 다르냐고요? 미래 모습이에요. 미래 템신이 레벨업하고 언데드가 되었을 때 스토리상으로 미래. 마법은 지지 않아요. 진정한 공포를. 와우 자랄이 아니죠. 템신은 하스손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하스 오리 캐릭터입니다. 와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미제 사건이 이제 님들도 법삭 많이 굴려봤고 많이 상대해봤겠지만. 미제 사건이 딜 템포를 진짜 엄청 훅 끌어올려. 미제 사건이 법사 딜 템포의 핵심이라서 전판은 좀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 요즘 퀘스트냥꾼도 뜨던데 유튜브로 올려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퀘스트냥꾼 제가 자주 방송에서 했는데 유튜브에 안 올리는 이유가 너무 바뀐 게 없어요. 너무 옛날 덱이랑 똑같음. 그래서 좀 올릴 덱들 다 올리고 확 팩에서 해볼 덱들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올릴 듯. 이군 폭풍은 막을 자 없다. 오븐에서 탄 나왔어요. 제빵사 쓸 수 있을 때 쓰죠. 1일 손해긴 한데 근데 뭐 4마나 이득이야. 상대방이 4턴에 미제사건 없었죠. 딜템포 느립니다. 이게 평범한 법사죠. 최신덱 어디 사이트에서 확인하냐고요? 선수들 방송이랑 트위터요. 동키나 아히런 트위터 이런데 참고하네. 그냥 그 두 개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쌈드로 혈통각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 영능 드로우보다 힐이 급한 것 같다. 법사전 해보니까 법사는 체력만 든든하면 해골 때문에 퀘스트 깨는 건 어렵지 않은데 체력이 남아나질 않는 매치업이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원색이. 사람들이 궁역을 나쁘게 평가한 거는 당시 육성은 펌핑으로 쓰였던 적이 없었던 카드여서 그래. 궁역이 출시되었던 2016년 전까지 3년 동안 육성은 한 번도 펌핑 카드였던 적이 없어요. 무조건 3드로 카드였어. 육성은 항상 드로우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저처럼. 이거 그냥 완전 100% 성공하는 요구사론 아닌가요? 그냥 저처럼 꿰뚫어본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내 계산대로라면 넌 머리 좀 식혀야겠어. 저처럼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못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뭐 그런. 진짜 애매하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애매하네. 그냥 지금 손패 상황이. 대재앙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그냥 영혼문쇄 맘 놓고 할 텐데 아까 턴에서도 세 마리 있을 때 영혼문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장이 한 장도 없어서 한 장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볼 때 이 덱에서 타면 안 되는 건 대장 한 장이야. 그러니까 둘 다 타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한 장만 안 타면 돼.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내가 대재앙을 한 장 확보한 순간부터는 그냥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냥 뭐 템신이고 지랄이고 다 태워도 돼. 근데 대재앙이 안 나오네. 대재앙도 암흑주문이에요. 깨알같이 호환이 된다는 소리죠. 언제 나와. 아 이거는 너무 뻔한 혈통각이잖아. 너무 말도 안 되는 혈통각인데 결국에는 손님밖에 낼 게 없어. 그거 안 치울 건가요? 그리고 영능을 눌러야 돼. 왜냐면 뾰족털각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오는 손님. 법사전에 필요없는 카드들 너무 많네. 오늘 방제 무슨 뜨기 치냐고요? 요즘에 방제 약간 그냥 감각적으로 하기로 했음. 방제 그냥 느낌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슬슬 상대방도 딜 템포 오르는 그런 카드들이 나옵니다잉. 흑마 퀘스트는 한 행동에 한 번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쓰면 스마트하게 한 스택 쌓인 다음에 6스택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데미지가 12가 쌓여요. 그러니까 10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지. 18-8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려면 그 다음에 11장 탭 한번 하고 이건 좋네. 운빨 방지를 위해서 고리 먼저 하고 대장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장 맞을 카드 언제 나옴? 대장 한 장만 나오면 님만 오면 그냥 카드 다 태우는데 그냥 바로 분쇄 쓰고 그냥 바로 영능 그냥 갈기고 그냥 다 태워도 되는데 이거 언제 한 장 나오는 거야 이거? 마찬가? 폭룬 마차 이런 건가 보다. 리노 잭슨 넣을 바에 인양이 나을지도. 아니죠. 리노 잭슨이 훨씬 나아요. 인양은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인양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명료예요. 인양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냥 키카드 서치할 게 없어. 그냥 서른 장 중에 다가오는 대장 하나 빼고는 서치할 키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뭐가 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덱이라서. 미제 사건 가져갔나 이거? 마지막 쓴 거 세 개인가 혹시? 미제 사건 가져갔으면 조금 힘들 텐데 게임. 정한군 혹시 룩삼컵에서 나온 컨트롤 X라지 센즈 법세도 다뤄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뭐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최근에 그런 덱들을 안 굴린 이유가 너무 이제 뻔히 유명한 덱을 하면 님들도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고려해보죠. 이렇게 한 번에 시향이 다 쌓이죠. 이렇게 스마트하게 안 쌓이고. 흑막회는 많이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런 메커니즘이라서. 일단 안 죽었으면 다음 턴 킬각이거든요. 66댐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만 않으면 다음 턴에 그냥 무조건 100% 킬이고. 이걸 죽으려면 내 생각에는 켈투로도 안 된다. 이건 대나가 아니면 안 죽는다. 25댐 이상의 데나트리우스가 아니면 안 죽죠. 신선 깨 필요 없어요. 루인 책임. 마차 하나 정도까진 괜찮아.
마차 하나 정도까지는 사실 의미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 경기랑 이번 경기의 차이가 확실히 나오죠. 그냥 전 경기랑 이번 경기의 차이가 확실히 나오는 게 그냥 법사가 평범한 정도 스피드면 오 알리바이 평범한 정도 스피드면 날 못 따라와. 알리바이나 좀 소름이네. 이번 턴에 영능 눌러서 리노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냥 고힐에서 17 체력으로 만든 게 제일 낫나. 영능 눌러서 리노 하는 건 약간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영능 눌러서 리노가 될 확률 40% 15체력이면 내가 안전한가 지금? 15체력이면? 나왔다. 우리 우재가 될 거야. 방금 영능 누른 거는 40% 확률로 리노 쓸 수 있고. 그린 테스트 오프 올 타임. 아, 천원 감사합니다. 40% 확률로 리노 쓸 수 있고 60%로 리노를 실패해도 내가 15체력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전체력 16체력인데 못 잡았거든 상대방이. 16인데 못 잡았으면 15도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모드렛이 영능해도 12뎀이거든요. 모드렛이에다가 뭐 얼어붙은 손길 갈겨도 13뎀이고 그 정도면 안전하겠지라는 계산이었어. 근데 리노가 나온 거는 굉장히 안전해졌죠. 17체가 될 순 없죠. 아니네, 17체네. 아 맞네요. 저희 계산 실수. CHJ님이 맞습니다. 17체. 그러니까 아무튼 안전해. 17이던 15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 다음 턴 자기 킬 각이라고 알죠. 알아서 알리바이 건 건데. 상대방도 아는데 근데 피할 수 없어. 알리바이가 한 장 더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알리바이가 한 장 더 있더라도 내가 힐을 한 번 더 갈겨버리면 돼. 와 룬세기금으로 염구 두 개 뽑았어? 소름이네. 룬세기금으로 염구 두 장 뽑은 게 제일 소름이네. 본체 맞아서 여기 갔네. 투영된 앙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치지 맙시다. 일단 룬세김 두 개 체크했고 둘 다 화염구였고 알리바이 대게 있는 건 다 썼고 리노 똑같은 카드 두 개인데 어떻게 발동되냐고요? 똑같은 카드 없었어요. 사악한 배송이 두 개 있는 거는 하나를 넣은 거예요. 교환성으로 넣은 거예요. 끝났죠? 이제 버틸 수가 없죠. 그냥 쇼타임이다 이 말이야. 영능도 누를 거다 이 말이야. 한 번에 끝났네. 두 번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웬만하면 님들아 버그하지 마셈.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라. 드루이드네요. 그러니까 데나트리우스를 처음부터 가져가는 거는 데나트리우스로 이기는 덱 그리고 데나트리우스 이기는 매치업 그리고 내가 초반에 안 죽는 상황 이걸 충족하면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쾌냥 대 주술사야
내가 주술 싸고 상대방이 쾌냥이야. 그러면 전 데나트리우스 가져갈 듯?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데나트리우스로 힐에서 이겨야 돼. 내가 역힐 갖고 올 수도 있는 좋은 카드야. 쾌냥 대 주술사에서는 데나트리우스가 엄청 중요한 카드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드루이드야. 근데 상대방이 엄청 천천히 가는 덱이야. 예를 들어서 뭐 법사야. 드루 대 법사. 그러면 전 데나트리우스 가져갈 듯? 근데 또 드루 대 법사는 약간 애매한 게 요즘 테오타를 쓰는 법사들이 많아서 약간 애매한 영역에 있긴 한 것 같네요. 그거는. 육성 그냥 박아버리네. 드로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 이거 쓰지 말자. 이거 쓰지 말자. 갑시다 이렇게. 리노는 게임 끝날 때까지 아껴놓는 마지막 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필 탄 게 막대네. 지금 막대 있었으면 진짜 치트키였을 텐데. 막대 좀 아쉽네. 전턴에 마나 남은 거 이거 손길하고 넘어갈 거예요. 살짝 아쉽네요. 영능하지 말고 손길을 쓰면 다음 턴에 막대 들어왔겠네. 뭐 그러면 뭐 달라지는 건 없겠네 사실. 이제부터 토피어 세상이란 말이지. 뭐가 좋을까? 시간이 별로 없어. 템신이 때마다잖아, 그쵸? 그러면 템신이 일단 대재앙을 먼저 가져오고 드로우를 하겠네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게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리 안 하네. 오케이, 일단 한 스택 깨고. 템신 때문에 아낄지 안 아낄지만 정하면 될 것 같아. 아끼지 말자. 체력은 최대한 체력을 1순위 자원으로 생각하자. 드루이드도 대나 쓰니까 체력을 1순위 자원으로 생각하는 걸로 하죠. 타고 카드 마구 태워도 좋나요? 마구 태워도 되는 덱과 상황이 있죠. 일단 다가오는 대장 한 장 있으면 좀 태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연사는 덱에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램프가 아니라는 듯. 상대방 대나 있네요. 이건 노골적으로 나 대나 있다라는 플레이예요. 지금 급속성장 쓸 이유도 전혀 없고 난 대나 있는데 너는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가 좋을까? 그거 안 치울 거다요. 손패 비울게요. 템신 생각해서 너 광역기 없지 플레이는 아니죠. 왜냐면 쾌흑은 광역기 밖에 없어요. 쾌흑은 되게 모든 카드가 광역기이기 때문에 광역기 없지? 라는 플레이는 아니에요. 그냥 나 대나 있다 라는 플레이라고 보는 게 합당함. 방금은 그게 합당함.
1만화만 더 있었다면. 그죠? 조금 꼴받네. 일단은 다가오는 대장 0코로 만들었고, 미스릴 마법막 때 찾았고, 리노는 두 장만 찾으면 쓸 수 있고. 천체. 천체! 이제부터 시작이구만. 일단 마법막 때 꼈고, 템신 쓰면 전부 0코고. 일단 쇼 해라. 일단은 상대방이 지금 무한한 무성한 성장은 두 장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를 펌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급속도 다 썼고 파운턴 6에서 멈출 거야. 퀘스트 보상만 안 타는 각으로 잘 생각하면 돼. 사랑과 보살. 종묘상 그리고 오케이. 죽음만 있으면 돼. 제빵사는 아껴놓고 싶은데. 잠깐만, 영혼분쇄 템신하면 어떻게 되지? 뭐가 좋을까? 다 태우고 템신 1, 2, 3 드로 6. 쾌보상 안 타네. 그죠? 심지어는 정확히는 1, 2네. 심지어 얘가 이거 분쇄 안 죽어서. 막대 발동하냐고요? 막대 발동은 안 되죠. 아, 아니지. 막대 발동은 돼요. 아니, 템신이 세 장 넣잖아. 막대 발동은 돼. 근데 막대 발동 되는 게 지금은 쟁점이 아니야. 막대 발동이 되냐는 사실 쟁점이 아니고. 나 대나 무섭다. 이거 나 대나 무섭다. 나 대나 무섭다라는 그거죠. 제스처죠. 대나 지금 한 25쯤 됐을 것 같거든요. 어허? 이거 지금 대나 키울 대나 그 원턴 킬 하려고 그러는데. 아, 솔직히 27까지 키웠으면 26이어도 죽네. 탈진 때문에. 아니지. 몇이냐? 아무튼 20 몇이어도 죽네. 그럼 인정이긴 해, 솔직히. 인정이긴 해. 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나는 마법의 하하. 상대방 카드 있을 거 다 있네. 이쪽이 길인가봐요. 하고 있어요. 자그마시아. 아, 천체 한 번 더가 너무 크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근데 전턴에 퀘스트를 깰 수가 없었는데 그게 쟁점인데. 사실 퀘스트 면역이 되려면 전턴에 퀘스트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천체 면역이 되려면 퀘스트 깨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어서. 되게 잘 이끌어왔는데, 그죠? 되게 잘 이끌어왔는데, 상대방이 너무 손패가 완전치였다. 아쉽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요?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황금 뒷면도 있는 친구가 인성질 우기하네. 내가 뭐 잘못했어? 누구야 저 친구? 흑마. 흑마라. 인프길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라. 기뢰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인풋이면 영혼 흡수가 아니라 무조건 분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영흡 한 장으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분쇄가 있어야 될 듯. 오늘 스타트 하시나요?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스타트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 상대가 개사기 치면 뚜껑 열리던데 멘탈이 좋으시네요. 뭐 근데 새로운 덱을 하다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개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뭐. 방금 판이 개사기까지는 아니었고. 아니야, 개사기긴 했어. 개사기긴 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이건 궁금하네. 상대방이 장소가 있는데 먼저 사설을 낸 걸까? 이거 장소 있으면 진짜 망하거든요. 장소 있으면 지금 째는 게 개망하는데. 장소가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걸까? 오, 고리. 데미지 조금 줄이면서 대갑 죽겠다. 나쁘지 않네요. 말썽쟁이 인프. 오. 이러고 말썽쟁이 인프 한 장 더 있네. 광역기로 정리하면 말썽쟁이 인프 또 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네요. 인풍마 상대로는 체력 관리가 진짜 힘들겠다. 없네. 없구만. 없어. 얘는 라팜을 위해 아껴놔야 돼. 6턴엔 템신해야 되고. 이거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지불 한 장 되게 아깝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바텐더도 있기 때문에 템신각을 보려면 무조건 지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쓰는 친구들 요즘에 꽤 있더라고. 저거 요즘에 인풍마의 약간 히트임. 한두 장 쓰더라. 지옥균열 하나 나왔네요. 개꿀. 18장 지옥균열 2장. 17장 지옥균열 2장. 오케이. 분쇄 나와야 돼. 분쇄. 분쇄만 나오면 다 이길 수 있어. 와! 분쇄 나와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나의 분쇄짱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어. 어차피 인풍마 즉발 데미지가 없는 덱인데 지금 장소에다가 소환진 해도 플러스 5딜이니까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손패나 비우자. 마나 쓰고 손패 비우자. 분쇄짱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이거 어떻게 똑같은 사람 다 각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드립을 세 명이 쳐. 히토미 좀 그만 봐. 맹공 한 장도. 넌 왜 안 해냐고요? 모르는 게 더 이상해. 이거 바텐더다. 다음 선 바텐더 하려고 그냥 대놓고 바텐더라고 광고하네. 영능 꾸준히 눌릴게요. 뾰족털까지 파야 되기 때문에. 균열 다 나오고 있고. 분쇄! 이거지. 아니 이거 내가 그냥 필드 싸움에서 이기겠는데. 광역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잘 막네. 그냥 인프 흥화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대게 광역기가 막 대여섯 장 있다 보니까. 미안해. 우리 링크 안 써. 좋아. 영능 누르면 나갔네.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 상성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각 때문에 편집자님한테 이 판은 뭘 만났고 이 판은 뭘 만났고 이런 거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치는 거예요. 상성 기록은 이제 HS 리플레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해줍니다. 저 대신 이제 수백만 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덕을 받고 있죠. HS 리플레이 프리미엄 사면 참 좋은데. 광고도 아니고 뭐 스폰 받은 것도 아니지만 참 사면 좋아. 내가 선수할 생각이 1g이라도 있으면 사는 게 좋음. 리얼로. 아니면 내가 선수할 생각이 없어도 전설 상위권 한 번이라도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사면 보통 도움됨. 너무 비싸다고요? 한 달에 얼마지 그거? 와, 한 달에 얼마임? HS 리플레이 프리미엄 한 달에 얼마요? 한 달에 8,000원이나 해? 와, 비싸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시발 레니아오 유튜브 구독하고 말지. 어차피 HS 리플레이에서 추천해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유튜브에서. 왜 물음표를 쳐? 구독 안 했어? 몰라? 내 유튜브 몰라? 다 해주잖아. 타투요? 이따 할지도 안 할지도 모름. 이 방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굴의 통곡에 오싹해진 섬에던 만화 비우고 손패 비웁시다. 이거 쓰면 7장, 이거 쓰면 10장. 근우 용군단까지 휴식하냐고요? 네, 전 4시즌 안 해요. 4시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중. 근데 생각보다 평가 좋더라. 옛날 레이드라도 이게 옛날 레이드가 아무래도 이제 나스리아가 워낙 재밌었다 보니까 옛날 레이드여도 호평 받더라. 와, 벌써 영능강화 두 번. 개빡세. 아직 뜨거워요. 벌써 영능강화를 두 번이나 했어. 오히려 시즌3보다 유저 늘었어. 그게 놀라워. 해주신다고요. 사제로 승리해주세요. 아니, 사제 지금 티어덱이에요. 유튜브에 사제 있는데? 누이샘님, 레니아오 유튜브 구독 정말 하신 거 맞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사제 올라왔는데? 사제 지금 1티어라는 거. 공전 영능? 굉장히 급한데, 상대방이? 게임 안 한다고요? 아이, 뭘 게임을 안 한다 그래. 레니아오 유튜브 구독을 안 한 거지. 유튜브 구독해주셈. 오, 템신롬이랑 다가오는 대장까지. 이거는 두 번째 무기가 발동하면 대장이 0코가 돼서 템신이랑 같이 못 쓰니까 이거 발동하기 전에 템신 대장각을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카드 다 타도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타도 돼. 그냥 죄다 타도 되거든? 그냥 시원하게 땡겨버리자, 그냥. 이 플레이가 재밌어 보이는데? 그죠? 내가 지금 4장 들어오거든? 5장 생긴단 말이야. 완벽하게 손패 조절하면서 영코 대장 미리 만들어놓고 템신 활용하면서 대재앙이 한 장 더 들어오면서 대재앙이 한 장 더 들어온 김에 6도로 땡겨버릴까 지금 약간 고민 중. 근데 퀘스트를 못 깰 수도 있어서 내가
퀘스트를 탈진으로 깨기는 조금 또 애매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해고를 내줘야 돼. 그렇다면 그냥 영혼 흡수만 0코로 만들어두는 걸로. 이쁘게. 방금 대재앙은 진짜 고민할 법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아무거나 타도 상관없거든. 그냥 지금 대재앙 쓰면 손 그냥 덱을 6개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재앙 쓸까 진짜 진심으로 고민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해골내는 걸로 또 퀘스트 깨야 되잖아. 그럼 체력이 낮아지잖아. 근데 손패에 너무 힐이 없어. 리노 한 장으로 모자라거든요. 뾰족털 한 장 나오면 그때 그냥 가감없이 받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뭐하는 거죠? 지금 자기 던그레스프 있다 생각하나요? 왜 영능을 엿다 박았죠? 아! 뾰족털! 아 근데 너무 불쾌하네 뾰족탈 탄거. 이 수많은 카드가 타도 되는데 뾰족탈이 타버린다라. 그럼 제빵사만 타지 마라. 뾰족탈 제빵사 둘 중 하나만 들어오면 돼. 둘 중 하나만 들어오면 님만 오면 바로 그냥 탈진할게요. 둘 중 하나 님만 오면 탈진 가겠습니다. 이 덱 따라와도 되냐고요? 근데 좀 어려운데 덱이. 덱이 좀 어렵긴 해 제 생각에. 기존의 하스스톤 플랜과는 너무 달라서 게임이. 하스스톤을 좀 해보셨다면 추천드리고. 이거 봐 이런 지랄 하잖아. 요런 지랄을 상대방이 할 거다 이 말이야. 게임 장기전 가면 나한테도 안 좋은데. 으스대고 지는 그림이다 라고 해주신 분이 계신데 딱 그 그림이긴 해요. 지울 건가요? 그래서 제빵사 뾰족털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오냐고. 언제. 어? 언제 나오냐고. 나왔다. 오븐에서 갓 나왔어. 이제 퀘스트 한 스택 깹니다. 자, 이제 한 스택. 두 스택은 깨고 해야 되는데, 두 스택은 깨고 템신해야 되거든. 두 스택 깨고 다가오는 대재앙으로 세 번째 스택 깨면서 바로 템신 내고서 네 번째 스택 깨야 돼.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내 계산대로라면 넌 머리 좀 식혀야겠어. 일단 두 번째 퀘스트를 깨려면 상대방이 해골 내줘야 되는데 해골 그냥 죽어도 안 내주네요. 3스택. 인프 소환진이 있어야 돼. 배송이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번 턴에 덱을 태울 순 없어. 상대방이 퀘스트 안 깨게 하려고 절대 해골 안 내주네요. 상대방도 약간 요령이 있네. 아까 상대방이 영능 실수한 거 빼고는 요령이 있네. 탈진댐 받고 리노 해도 되죠.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탈진 데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흑마 퀘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제가 20댐을 받는다고 해서 퀘스트가 3장까지 한 번에 안 깨져요.
그냥 8분의 23이 돼요. 한 행동에 한 번만 퀘스트가 깨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퀘스트 라인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탈진 가서 리노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퀘스트 라인을 지금 상대방은 너 두 번째 퀘스트 라인 깨지 마 이러면서 획을 절대 안 내주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깰 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심리전이 지금 있는 거지. 지독하게 헤오타르 대재앙 훔쳐가면 대재앙 한 장으로 게임 해야겠죠. 이래서 다음 턴에 영능 누르자마자 다음 턴에 콤보로 끝내겠습니다. 엄중된 계산하자. 내가 6드로 하거든. 내가 6드로 한 다음에 6드로를 또 해. 잠깐만요. 다음 턴에 내가 탈진 1, 2 데미지를 받은 다음에 3, 4, 5, 6, 7, 8을 받거든요. 그러면 총 데미지가 33데미야. 테오타레? 오케이. 그러면 영능을 안 누르고 해야 되는데 영능을 안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교환하고 해야 되나? 교환하고 조절해야 되나? 25데미지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23, 4, 5, 6까지 버틸 수 있는데. 오케이. 다가오는 대장 바꿨다. 상대방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33 플러스 6 데미면 39 데미야. 이걸 정리한다? 오, 상대 잘하네. 이런다고 바뀌나? 이런다고 바뀌냐고. 내가 영능 누르면 퀘스트를 깰 수가 없네. 이런다고 바뀌네. 세 턴 더 탈진해야 돼.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영능을 꽂아야 돼. 그쵸? 누가 내 카드를 모두 훔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불을 쓰면 간직하게 죽어라. 모두 불태워라. 다음 턴에 3, 4 1스택 모자라. 그치, 다음 턴에 1스택 모자라. 인프 소환진을 써놓자. 상대방의 실수의 영역이긴 한데 해골을 뽑아주면 제가 이기거든요. 일단 3, 4 한 다음에 리노까지 버티고 나서 할 수 있거든. 각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퀘스트 깨자마자 이기면 대기 개사기예요. 그렇잖아. 퀘스트 깨고 나서도 검증과 셋업이 필요해. 약간 천체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닌 느낌? 딱 이 대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천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닌 느낌인 거죠. 레나타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내 카드를 모두 훔친 거야. 진짜 혹시 모를 데나트리오스를 생각해서 올릴게요. 이거를 내가 진상으로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최후의 마지막 변수 데나트리오스를 생각해서 얼리고 필드 남겨놓을게요. 결국에는 대재앙이 뺏겨도 상관없어. 대재앙이 뺏기면 내가 세 턴 늦어질 뿐이야.
근데 내가 그 세 턴을 잘 버티면 되잖아. 어차피 상대방은 해골을 못 뽑아. 나한테 퀘스트를 못 깨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어차피 퀘스트를 못 깨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해골을 뽑을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차피 상대방이 테오타르로 대재앙을 가져가봤자 세 턴이라는 시간이 생겼을 뿐이야. 세 턴이라는 짧은 시간이 생겼을 뿐인 거죠. 끝났죠. 마차고 모고 지랄이 구간에 끝났어요. 아니다. 얘가 더 세겠다. 그지? 아니다. 얘가 더 세겠다. 잠깐만. 진상소님 4댐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다. 정화나. 본체가 더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 보고 가! 야, 보고 가라. 왜 안 보고 가냐. 보호하지. 교환성은 탈진일 때 못 굴려요. 네, 교환성은 탈진일 때 못 굴립니다.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